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형제 판비안 TV의 판교대원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온 형사 예비적 유죄 상고와 1심 범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071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문서 위조고 예비적 죄명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B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방문한 것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수사기관은 주의적으로 공문서 위조로 예비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제 환성조 원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를 했죠. 그랬더니 원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너는 그러니까 공문서를 위조한 거다 라고 해서 작성 권한이 없는 애가 이거를 하게 한 거, 그래서 주의적에 대해서는 무죄, 예비적으로 유죄를 판단한 겁니다. 피고인 유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더니, 즉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제 주체가 피고인이 되는가 아니라는 취지로 파기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부분 전부를 파기를 했는데, 파기받은 자 원심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주의적, 즉 허위 공문서 작성은 이전 원심에서 무죄가 됐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만 유죄받은 예비적 부분만 유죄했기 때문에 주의적 부분인 무죄는 이미 확정이 됐다. 그리고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지 주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죄, 결국 모두 무죄로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그때 이제 검사가 상고를 한 겁니다. 재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죠. 주의적 무죄, 예비적 유죄의 판결에서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 상고를 해서 그걸 파기 환송됐다면 그때 파기 환송된 것은 주의적 무죄도 파기 환송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비 유죄가 파기된 경우 그 주의적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유죄 선고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의적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고 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비적 유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더라도 주의적 무죄까지도 같이 상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적 유죄로 피고인만 상고하더라도 주의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고 환송은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과 주의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유죄 부분에서 유죄 판결하면 된다. 즉 이거는 공문서 위조로 가능하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검사는 환송조 원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의적 무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재판부가 예비적 추가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적 예비적 관계의 공소사실은 일부만 상고하도록 전부가 의심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결국 환송조 원심에 대하여 예비적 유죄만 상고하더라도 주의적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 절차라는 거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의적 무죄, 예비적 유죄에 대해서 피고인만 상고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은 전부에 대해서 심판해서 주의적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